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아마존 5일차입니다 제가 바로 한국에서 통발을 들고 왔는데요. 이 통발에 생닭을 넣어서 아마존 강 그리고 산 속에 있는 하천, 계곡, 둔벙 이런 곳에 통발을 넣으면 어떤 생물들이 잡힐까,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가재부터 뭐 조그만 물고기들 뭐 다양하게 잡히는데 아마존에서는 참 궁금하죠. 그래서 바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숙한 통발입니다. 바로 이 한국에서 쓰던 통발 두 개 저는 가져왔고, 아마 빵님이랑 장비랑에서 총 네 개의 통발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저희가 많이 숙성시켜 놓은 닭 생고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숨어놨거든요. 이게 아이스박스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건데, 오! 오 굿! 오, 오 마이 갓! 네 이거 해서 저 다 저희 거거든요. 저희가 통발하려고 지금 5일 숙성입니다.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이 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미끼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아 빵님 진짜 이거 뭐라도 나와요 이거는. 오 냄새가, 야 맡아봐요 지금.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통발을 4개 있는데 두 개는 우선 강에 던지려고 지금 아마존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보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데 막 진거미새우라든지 뭐 가재 이런 거 뭐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이야 기가 막힌다. 그냥 여기 선착장에 바로 던지시죠. 저쪽으로 가서 던질까요? 아 그런가? 오케이. 오 6개 아닌데? 8개다 야 이거 뭐 여기에 You know electrically ill? See? 오, 전기뱅장어가 있다고 합니다. This year? In the water? Yes, my friend.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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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ybe. 없다는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Maybe는. 네, 우리 캡틴은 이제 저희가 알거든요. 아. 저 아저씨 봐봐. 왜 밥 안 주냐고! 하면서. 와, 닭씨. 와, 색깔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초록색 됐어. 자, 여러분, 요 생각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닭 넣고요. 뒤에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이거를 우선은 강에 두 개를 던져볼게요. 여기가 지금 건기여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지금 4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4m면 있을 거 다 있겠네요. 아나콘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먹어야죠. 아나콘다도 먹는데요. 여기 가지가 많아서 이게 안 되고, 지금 캡틴이 좋은 포인트가 있대요. 스페셜 포인트. 오케이, 스페셜 포인트. 캡틴. This boat how much? How about this boat? $2,000. Okay, Fang. Give you a one boat present. Yeah. Yeah. No, he is lying. Okay, 열로. 열로, 열로. 거기는 가지가 많다고. 에이, 넣는다, 진짜 넣는다. 아마존 강에 넣는다. 아마존 강에 넣어요. 아, 그럴까? 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잘 들어왔어. 야, 아마존 강 가운데서 이렇게 묶고 있다니. 한번 마저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냥.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 오케이. 아마 이렇게 아마존에 와서 통발 이렇게 생각 넣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통발을 설치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투어 루트가 있어서 그냥 그곳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발 설치는 아마 아마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개가 통발이 더 남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등산하다가 하이킹하다가 발견한 어떤 뭐 또랑? 둔벙? 아니면 흐르는 물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통발을 던지면 산 속에 있는 데 던지면 뭐가 잡힐지 궁금합니다. 거기로 한번 바로 이동해 볼게요. 오 여기 좀 괜찮다. 오! 여기 물고기 튀었어. 여기 물고기 있네. 물고기가 튀었어. 근데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좋아. 딸린 줄도 이걸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물 전용 통발 가져와가지고. 네, 그냥 많이 쓰던 거. 아, 그냥 넣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Yeah. Thank you.
아 냄새 빨리 던져요 그냥. 하나 둘 셋 캐스팅. 너무 낫다. 땡큐. 지금 여러분들 구멍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저 정도면 확실히 되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해봤어요. 근데 저렇게 해도 잡혀요. 그럼 하나 두고. 헌터빵 바보. 헌터빵 바보. 뭐야? Yes. Oh, good. 헌터빵 바보. 이번에 네 번째 통발을 던지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깊지가 않다. 낙엽이 바로 보여요. 근데 물고기가 있네. 자꾸 튀네. 이거 왠지 송사리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자 여러분들 네 번째 포인트는 아무리 찾아도 산 아마존 안에 있는 이 물웅덩이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겠는데 그냥 세 개만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밤이랑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시오. 우야야야야야야. 오, 너무 예쁘다. 오, 진짜 멋있죠. 하늘색 종류인데. 아, 근데 진짜 이쁜데. 근데 다리 길이가 앞다리가 좀 길거든요. 약간 롱리마노스 앞장다리 하늘색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 그래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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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타르트는 타피껍질이다. 어 근데 무슨 타르트인지 모르겠다. 색깔 좀 다른 거. 오, 우리가 아 거미네. 그냥 스파이더네. 아 근데 다리 끝이가 날카로운 거 봐서는 닭거미 종류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 약속했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통발 확인을 하러 갑니다. 과연 뭐가 있을지. 와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오 저기 지금 배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오. 야 이거 첫 번째 통발이다. 통발 과연 뭐가 있을지. 됐다. 오 제발 제발. 뭐야. 오 뭐야 뭐야. 이게 있어 있어. 오 맥이다 맥이다. 오 야 잠깐만. 오 정리된 장어요? 아니 아니 꼼장어. 꼼장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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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장어. 오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 아니 근데 얼굴이 없어. 나 닭꼬마. 와 우선은 이거 잡았으니까 먹어야지. 오케이. 우선은 자 여러분 그러면 얘 일단 한 마리 넣고. 오케이 이거만. 땡큐.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통발입니다. 무거워? 무거운 뭐가 많은 거 아니에요? 나왔어. 오오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싹 다 피라냐. 메기들이다. 메기들 있어. 뭐야 꼼장어 또 들어있어. 우와.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기 어떤 메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우선 한 마리 꺼내 볼까? 아, 저 근데 전기 안 쏜다. 오. 와. 타이거 쇼벨 얼굴 닮았다. Can I eat fish? Okay, thank you. 먹을 수 있대요. Okay, okay, thank you. 그냥 꺼낼게요. 우와. 우와. 이거는 바로 던지고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요. 메기야. 자, 메기야 너는 살아라. 야, 우선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전기뱀장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터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우선은 뱀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꼼장어거든요. 무튼 여러분들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이 녀석은 살려놓고 또 아침에 한번 통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설치해놓은 통발 3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하나는 계곡에 해놓은 거 아예 확인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 하천에 해놓은 거는 어제 피라냐랑 뭐 이상한 뱀 나오고 모르겠어요. 우선은 가볼게요. 아 부병이 있다니까요 여기. 뭐야? 있다 여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네 렛츠고 받아주세요 브리님. 뭐 있나 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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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개 많은데? 뭐, 개 많아요, 지금? 야, 울프핏이 아니야, 저거? 와,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티하는 거 막 나왔어요, 막. 여기 보이세요? 이 개에다가, 뭐, 물방개에다가, 오야, 우렁이 들어가는데? 야. 자, 일로. 어,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 모르겠어. 우와, 뭐 많습니다, 여러분. 와, 물방개 나왔어. 오, 봐봐. 오, 진짜 우리나라 물방개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생겼네. 오. 이야.
야, 이거는 호플로 아니에요? 호플로라는 거? 우와, 여러분, 알 수 없는 메기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작아도 다 메기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와, 딱 보면 여러분 되게 고대우처럼 생겼거든요. 보이시죠? 이빨 보면은 약간 이빨 거의, 엄청난데? 거의 울프핏이에요. 울프핏이 거의. 이빨 보이시죠? 울프핏인데. 우와, 이거 진짜 울프핏인데. 아, 여러분, 여기 우선은 오, 진짜 이렇게 들어있을 줄 몰랐거든요. 우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쿠라지 같기도 하고. 오, 신기합니다. 그런 거랑 얘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막 뜯어먹기 좋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냥 호플로 종류 같아요. 그냥 조그만 메기 종류. 와, 이쁘다. 이 관상어로 진짜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친구가 진짜 이쁜데 무늬가 확실히 이뻐요. 그리고 옆에 그 빌리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세로로 굉장히 길쭉한 게 이쁜 종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 뭐라고 하셨죠? 캡틴. Oh, his name is snake fish. 아, 스네이크헤드. 스네이크헤드. 아, 가물치구나. 그리고 얘는 가물치는 아닌데, 오, 얘도 점이 있고 굉장히 이쁩니다. 야, 아마존에서 이제 생닭 넣고 통발을 던지니까 별의별 거 다 나오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큰 것들만 챙기고 작은 것들은 놔주도록 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크다. 오케이, 뿌릴게요 그냥. 네. 고마워. 잘가. 잡혀줘서 고마워. 자, 어제 밤에 통발 수거했었던 곳 다시 한번 바로 가서 열어보겠습니다. 하이, 할로. 후,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줄? 여기 여기. 어, 여기 두 개 있다. 여러분, 도착했거든요. 올라가. 뭐야? 오유, 더, 오, 아초피스인가? 저 뭐야? 줄무늬 있는 거. 뺄까요, 그냥? 그냥 빼놓을까요, 이제? 예. 어제랑 똑같습니다. 닭이 없으니까 우선, 더 이상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빼시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통발은 제가 걷어볼게요. 아, 부르님이 두 번째 통발. 일렉트리 1. 제발. 야, 기포, 기포. 제발, 제발. 어, 뭐야? 오, 다 없어졌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누가 들어와서 먹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달이 먹었을 수도 있고. 아, 수달일 수도 있겠다. 누가 와서 먹는 게 확실하네. 여기 머리만 남았어요. 어, 여기 시장이야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와. 와, 지금 빵님이 가물치를 지금 손질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여기서는 워터스네이크라고 하니까 그럼 뱀은 뱀이겠죠. 와, 이거 지금 다들 되게 신기하시거든요.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얼굴이네. 눈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양서류 같기도 하면서도 뭐 뱀이라고는 하는데 전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똥꼬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는 나 이 입인 줄 알았어. 처음 이게 입인 것 같아서 꼼장어인 줄 알았어요. 꼼장어 입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빨판처럼 돼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 칠성장어 입이 막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 이빨 엄청 많고. 근데 이게 오, 야, 닫았어. 오, 야, 야, 뭐야? 오.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는데 이거? 냄새 좋은데? 우와, 냄새 좋은데? 잠깐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물치. 쪼베르. 맛있네. 맛있죠? 그냥, 좀, 그냥 생선 같죠? 좀. 그냥, 나 이거 먹으라고 밥이랑 먹어. 오,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맛있어. 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그냥 조금만 뜯어 먹어볼게요, 그냥. 와, 여러분들, 이게 물뱀이라고 하는데. 와, 아마존에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이런 것도. 이게 진짜 덕목 같다. 그러니까요. 맛있나요? 오, 진짜 닭목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진짜 그래 살려는 살 느낌이야. 저러 아닌 것 같은데. 뭐 뜯어. 자꾸 뜯어. 그렇지. 어, 맛있게 먹었다. 먹어봐. 아우, 맛있다. 야, 진짜 맛있지. 이거 그거다. 아, 그래. 뭐. 아야야, 그거 쪽갈비 그거 살 빨리. 아니야, 쪽갈비 아니야. 갈비 시켰을 때 갈비. 아, 내가 말한 거잖아. 근데 그 뼈에. 근데 여기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라고 한 거는 그런 걸 잘 안 먹나? 아니요, 너무 맛있는데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야, 잠깐 카메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맛있어, 맛있어. 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마존 통발로 이제 생닭을 넣어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이 아마존에 와가지고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투어사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저희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